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각종 행사나 예약을 취소하는 문의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도 밀폐된 장소의 경우 기피 현상이 더 심한데요. 실외에서의 활동은 어떨까요? 배윤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백화점 3사는 살균 소독을 위해 전국 지점을 오늘 하루 임시 휴점했습니다. 울산은 오는 14일 예정됐던 현대예술관의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가 취소됐고, 울산 문예회관의 공연 관객 수는 절반가량 줄면서 대관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총 11건의 공연이 취소 및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 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부모님들이 취소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감염병 소식에 다중이용시설의 방문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실외에서 하는 행사도 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3.1절 울산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취소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문의 전화 받는 거는 하루 종일 활동은 진행되는 걸로. 폐쇄된 실내와 달리 이런 공원과 같은 바깥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깥이라도 사람이 붐빈다면 타인과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외도 마라톤 같은 거, 이렇게 침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서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도 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끼는 게 좋고. 실내라도 통풍이 잘 되는 곳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엘리베이터나 비좁은 시내버스에선 접촉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이용한 뒤엔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울산 지역 자가격리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달 말 감염병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